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재영입니다. 우차사의 개그맨 이재영이고요. 자, 누구죠? 이규태입니다. 자, 누구죠? 여자. 저 안 지키는데. 너 누가 어디야? 정준우군요. 아, 저는 그 현재 동생들하고 개그 후배 개그맨들하고 같이 술자리 하고 있습니다. 자, 쩌로 한현민 씨도 함께 있습니다. 쩌로! 한현민 씨. 이게 빨리. 네, 반갑습니다. 한현민입니다. 자, 오늘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자, 저희 쩌로 한현민의 집입니다. 천장이 우선 한옥으로 고풍 있는 느낌이죠? 형님, 술 뭘로 사옵니까? 그거 소주 두 병하고 맥주 두 병 갔다 와. 예. 그 상태로. 아, 현재 그 제 절친한 저희 평생 콤비 그 한현민 씨랑 같이 개그를 하고 있는 후배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지금 즐거운 자리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한현민 씨 집인데요. 신혼집이죠. 정말 위에 천장 아름답고 와, 이쁜데요. 저희 집은 참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하자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천장에 맞는데요? 네, 지금 신혼인 한현민 씨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이쁜 한소영, 소영이가 나는데, 옆에 지금 정진욱 군이, 신개그맨 정진욱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일본 그 팬들한테 인사하세요. 아리가또, 와타시와 진상 데스. 진상 데스. 소주 뭘로 사와? 한현민 씨 딸을, 우리 개그맨 한현민 씨의 딸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딸입니다. 짜잔! 와, 가와이! 오, 너무 이쁘다! 이 사진 나도 처음 봤네? 야, 이거 뭐야? 오, 이렇게, 이렇게 나. 오, 야, 진짜 이쁘죠? 와, 한현민 씨. 개그맨 한현민 씨의 딸입니다. 오, 야. 자, 아기를 가진 일본 시청자들한테. 우선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아기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양 어깨 아기 사이고 아기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하나 더. 저희 한국에서는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또 일본에 또 축하를 하나 드릴게요. 기타지마 선수가 접영으로 2관왕을 했죠. 오~ 축하드립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요. 저희는 개그맨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서로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갖고 있습니다.